오늘 문화당 차종현 대표가 한천당과의 합당을 발표했습니다. 차종현 대표가 한천당 이청욱 대표 지지 선언을 하고 사실상 대선 후보 경선을 포기했습니다. 이로써 이청욱 대표가 강력한 대선 주자로 등극했습니다. 호텔만 잘 정리하면 되겠구나.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정리할 거라 믿어도 되지? 넘치는 행동을 할 거라면 아들이라도 그저 봐주지 않아. 당신이 내 뒤통수를 쳐? 내가 버리기 전에 감히 차중현 당신이 대경을 버려? 내가 니들 가만히 안 둬. 미쳤어요, 당신? 이게 뭐 하는 거예요? 많이 놀랬지. 미리 얘기해 주지 못해 미안해요. 미리 말 안 한 거겠죠. 당신이 이럴 줄 알았으니까.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?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? 내 꿈은 아무것도 아니야? 평생을 달려온 내 꿈은 내 팽개쳐져도 돼? 내가 그 온갖 수모 다 참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왔는데 왜? 수연 엄마, 그동안 당신 정말 수고 많았어. 이제 다 내려놓고 우리 다른 꿈 꾸면서 삽시다. 아니, 다른 꿈은 없어. 이젠 다 끝이야. 여보, 당신이 마무리를 해줘야 돼. 무슨 말을 하는 거야? 정신 좀 차려요. 이거 시작이야. 당신이 날 도와줄 일이 있어. 아, 그냥 둬. 어차피 조금 있으면 의원 소리 못 들어. 정표한테 보고하라고 한 거야, 오늘. 이렇게 되면 태경 쪽 압박 더 심해지는 거 아니에요? 전쟁이지. 서로 익스큐즈 할 게 사라졌잖아. 어떻게 보면 잘 된 거 아닌가. 대표님도 이제 차의원님 이미지 걱정 안 해도 되고. 예전부터 요즘 망설이던 숙제가 하나 있어요. 근데 가장 큰 건 수연이가 혼자 될 것 같은 불안감. 이렇게 진혁 씨랑 함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. 아빠, 어쩌려고요? 지금까지 열심히 애쓰셨잖아. 수연아. 네. 이제 시작이야. 권불 10년이란 말. 그 정치의 힘이 그 기간 동안만 유효하다는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의미 있는 일을 해라. 이런 뜻이지 싶어.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일, 꼭 해야 되는 일을 해내는 거. 그게 좋은 정치 아니겠니? 그냥 아빠는 이게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것 같아 시원해.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. 아, 우리 딸 얼굴이 왜 이래? 우리 따님 덕분에 아빠가 큰 용기를 낼 수 있었어. 고마워. 태경이 너 더 힘들게 할 텐데 잘 버텨. 이제 다 정리될 거야.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. 이제 별로 두렵지 않아.
아이고 우리 딸 점점 더 멋있어지네. 보기 좋다 야. 그래. 아이고 이번엔 받아야 되겠다. 얘 아주 숨 넘어가네. 아 그래. 아 뭡니까 형님? 막걸리는 한잔 하러 가자. 아 형님이 한가해진지 몰라도 저는 지금 근무 중이거든요. 꼭 잘리면 되지. 아 무슨 말? 아 수현이 뭐라는데요, 예? 예?